안녕하세요. 리뷰엔 이기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도 훌륭한 입력장치이지만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입력장치를 추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매크로 키보드나 여러가지 컨트롤러 등을 소개해드리고 저도 직접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루프덱 라이브 S 제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패키지부터 살펴보면 루프덱 라이브 S라고 새겨진 무지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본 제품의 패키지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블랙으로 된 박스에 노란색 컬러로 된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고 예쁜 모습인데요. 글씨에 있는 모양들이 마치 예전의 팩맨 게임 캐릭터 같이 느껴집니다. 개봉을 해보면 루프덱 라이브 S 제품 본체가 들어있고요. 박스 아래쪽에 USB C2C 케이블에 C2A 변환 젠더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설명서, 스탠드용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블랙 색상으로 된 손바닥만한 크기의 디지털 패드로 가운데 부분에는 마치 창문처럼 나뉘어져 있는 15개의 터치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상단에 루프덱 로고가 화이트 컬러로 새겨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2개의 노브 다이얼과 1개의 물리 버튼, 우측에는 3개의 물리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바닥에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스탠드형 거치대를 끼워주면 35도 정도의 각도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덱에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루프덱 시티, 루프덱 라이브, 루프덱 플러스 같은 제품들은 훨씬 더 다양한 기능과 버튼들이 제공되지만 그만큼 크고 무겁고 복잡한데요. 루프덱 라이브 S는 가장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좋으면서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무게가 스탠드 거치대까지 포함해서 177.8g으로 아이폰 한 대의 무게보다 더 가볍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루프덱 상단 좌측 부분에 USB-C 포트가 있고 기역자형 USB-C 타입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더 깔끔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USB-C 타입으로 된 케이블이지만 USB C2A 변환 젠더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USB-C를 사용하는 맥북이나 USB-A 타입 윈도우 어디에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결을 하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팩맨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15개의 터치 버튼에 초록색 팩맨 같은 모양이 쫙 나타납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요. 저는 맥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서 맥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맥 사용에 적합한 초기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루프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고 장치에 루프덱 라이브 S가 연결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서 실제 루프덱 장치에 보이는 똑같은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설정할 수 있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였습니다. 매크로패드 같은 제품들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설정을 해야만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능도 유용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기본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으면서도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에는 15개의 터치 버튼이 있는데요. 터치할 때마다 사운드와 진동이 울려서 버튼 구분감을 느낄 수 있어 터치 버튼이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버튼이 루프덱에서 가장 독특하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물리적으로 눌러주지 않고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작동하면서 버튼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마치 아이폰을 터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이콘까지 넣어주게 되면 해당 버튼의 기능을 쉽고 빠르고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였습니다. 매크로 키보드 같은 것들은 어떤 기능인지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운데요. 이 제품은 눈으로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서 굳이 외우지 않고도 수많은 버튼의 기능들을 바로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계 날짜 등도 표시할 수가 있고 스크린 캡처, 스팟라이트, 런치패드, 락스크린과 같은 기능들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도 그대로 표시가 가능해서 앱 실행 같은 건 정말 맥북의 런치패드를 그대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버튼 위를 스마트폰 화면처럼 스와이프하듯 쭉 문질러주면 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좌우로 슥슥 문질러서 페이지 이동을 간편하게 해서 수많은 버튼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14페이지의 추가 컨트롤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2개의 노브 다이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단 다이얼은 볼륨 조절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어 좌우로 돌려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꾹 눌러주면 음소거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조금 놀라웠던 부분은 노브 다이얼을 사용할 때마다 바로 우측 터치스크린 버튼이 노브 다이얼의 기능으로 표시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측에 한 개, 우측에 세 개의 물리 버튼이 있어서 페이지 이동 등을 원터치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버튼에 표시되는 컬러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자신에게 맞게 모두 설정이 가능하지만 일일이 직접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다양한 프로파일을 직접 설치해서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프리미어, 포토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파일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하나씩 다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을 다 사용할 게 아니라면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프로파일을 만들고 버튼마다 기능들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보기 좋게 아이콘을 넣어서 만들면 더 좋지만 아이콘을 찾고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콘 팩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아이콘도 아주 쉽게 골라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만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트리머들이 방송 중에 음향 효과를 재생하고 싶다면 버튼마다 음향 효과를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버튼을 터치해 주기만 하면 원하는 음향 효과 재생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오버레이 기능을 켜게 되면 화면상에도 버튼의 기능들이 표시되도록 해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니까 외우지 않고도 수많은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루프덱 라이브 S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이외에 더 쉽고 빠른 입력을 원하시는 분들, 사진, 영상, 편집 컨트롤러, 스트리머, 방송용 컨트롤러 등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